그죠? 네.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? 홍콩에 안 가셨으면 결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친 거죠. 아 그러세요? 예. 솔직히 남편한테도 대놓고 얘기해요. 아 그래요? 아쉬움이 남는데 우린 정말 프렌드거든요. 뭐 각종 얘기를 다 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뭐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저기 지나간 남자 죽이지 않냐? 힙 좀 봐 예술이야. 와 저 남자 죽인다. 나 저 남자랑 한번 연애하면 어떨까? 막 이런 얘기하면 남편한테? 그냥 아이 네 성격 못 받아줘. 넌 내가 최고야. 요, 남편분이 진짜 짜이네요. 네. 멋있다. 서스름 없어요. 멋있다. 저희는 그런 거에 전혀 간섭 안 하세요? 어떤 그 남편분이? 저는 일단 궁금하지가 않아요. 남자가 바깥에서 뭔 일 하고 있는지. 아, 그러니까 남편한테도? 받고, 예. 오면 받고 그렇게 저기, 하는 경우. 죄송한데요. 네. 혼인신고를 하셨어요? 신고했죠. 법적으로 부부신거죠? 예예. 결혼식 하기 전에. 진짜 특이한. 야 이게 되는구나. 야 이거 진짜 꿈에 그리던 어떤 꿈에 또 꿈에 아니, 아니 많은 분들이 많은 남성분들이 예. 남편분이 부자시죠? 가난하진 않아요. 네, 굉장히 부자. 예. 굉장히까지는 저는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는 잘 몰라요. 경제적인 거는 서로 따로따로? 완전 따로따로. 그럼 생활비는요? 생활비는 제가 그랬어요. 너랑 나랑 부부인 증거를 보여달라. 네, 네, 네. 그래서 따박따박 매달 25일을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. 네. 그럼 모아놓죠. 와, 이게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 진짜 할리우드의 삶. 이태원 우리동도 아니고. 와 진짜 와 이렇게도 되는구나. 프리한 하하 씨가 보기에도 너무 프리한. 근데 또 아, 제가 그 돈 모아서 남편 시계도 좀 사주고 좋아하는 뭐 차도 반절 내주고. 아 또 이렇게 돌려주세요? 네, 그거 제가 다 안 쓰죠. 제가 뭐 와이프로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뭐 결혼했다는 표시는 좀 매달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. 야 이게 되는구나. 야 이거 진짜 꿈에 그리던 어떤 뭐가 또 꿈에 아니 아니 많은 분들이 많은 남성분들이. 그러잖아요. 출발했어요. 난 그게 저는 원래 가수 너무 다재다능해서 예전에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이제 논스톱3라는데 아~ 맞아. 야 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와 아! 아! 진짜 좀 대단했어. 시청도 되게 잘 나오고 그러니까. 그때 뭐 논스톱3에 되게 지금 유명한 친구들 아, 그럼요. 다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? 조인성 씨, 뭐 그러게 송소원 씨나 나라 뭐 양동근. 아 양동근 씨랑 친구? 친구야. 친구세요? 네. 친구세요? 아니요. 시시시시. 아니요. 저는 79년생이신 거예요. 이스커트의 서열정리는 언제 끝나나. 아 여보세요? 여기요?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. 네. 형! 총장! 형! 오빠! 쭉 지내다 보니까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. 사실 만날 기회도 없고 하니까 그게서 마음 되니까. 근데 오늘 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후리하시네요. 당신보다 프리스타일이야. 네. 알고 보면 굉장히 프리스타일입니다. 당신보다 네. 프리스타일이야. 어차피 홍대 거리 한번 누비시죠. 많이 누비었어요. 홍대 한번 어떠세요? 예, 저는 가봤어요. 한 2-3년? 4년? 5년? 지금도 가고 싶어요. 근데 무리가 없어. 같이 가시면 되겠네. 이 무리가 없어. 옛날엔 유승범 씨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막 뒷길로 가니까 우리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밑에 보니까 막 새까만 머리들만 다 보이는데 네, 좋아요? 느낌 좋았어요. 저도 이렇게 한 잔 이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발레하셨으니까 뭐 그렇다고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재밌게 막 너무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올라가가지고 디제잉도 했어요. 올라가지고 네, 네. 그런 기분 정말 직접 하셨어요? 뭔지 모르지만 돌리더래 그러더라고 라고 이렇게 해갖고 막 돌렸어요 그냥. 막 돌렸어요 그냥.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 머리 긴 형 같아. 워낙 와일드하시고 덮하시니까.
형님, 와 정말. 내가 애기 엄마면 올...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. 저도 어릴 때 참 막 나가는 애였거든요. 굉장히. 그러니까 그랬어요? 예, 세상하고 타협할 줄 전혀 모르는 왕 싸가지였어요.